청국장을 띄울 때 중요한 재료가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발효할 때 쓰이는 균입니다. 고초균, 즉 바실러스 균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메주나 청국장을 발효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초균은 호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기성이란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산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호기성이기 때문에 콩을 완전히 밀폐시키면 당연히 청국장 발효가 잘 되지 않겠죠. 청국장 발효균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계속 할 텐데요.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중요한 정보 계속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고초균은 마른 풀이나 토양 또는 공기 중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른 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주식인 쌀의 볕즙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온라인의 글들을 보다 보면 볕즙 없이 나무젓가락이나 면으로 된천 또는 쌀 씻은 물을 이용해서 청국장 발효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이나 천도 마른 풀에서 기초가 돼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쌀 씻은 물 또한 볕집의 왕겨층을 벗겨낸 알맹이 쌀이기 때문에 고초균이 묻어 있어서 발효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청국장을 띄웠던 환경에서 볕집 없이 발효가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효균이 주변에 묻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용했던 이불이나 천, 방 주위에 균들이 묻어 있고 공기 중에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늘 사용하는 발효실에 볕집 없이 온도만 잘 맞춰준다면 콩만 갖다 놔도 잘 띄워집니다. 하지만 볕집 이외에 주변에 면이나 젓가락 등을 이용할 때 고초균 이외에 불필요한 균들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초균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냄새가 다르고 점액 물질의 점성이라던가 맛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청국장 맛이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초균은 30분마다 2배씩 이분법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균이 살기 좋은 온도와 환경이 만들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콩을 바구니에 넣고 보통 하룻밤이 지나면 콩 주위에 하얀 점성 물질이 생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양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틀 후에는 고초균이 콩 단백질 분해에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의 작용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아주 끈적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콩을 삶아서 섭취할 경우 67% 정도의 흡수율을 보이지만 발효된 청국장을 먹게 되면 콩 단백질의 흡수율이 8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 섭취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청국장을 먹는 것은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발효된 청국장을 찌개로 보통 끓여 먹는데요. 구수한 맛, 묵은지 두부와 함께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청국장 찌개입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로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나 청국장균은 또 높은 온도에서 잘 견디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개를 끓일 때는 될수 있으면 청국장을 나중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초균에 대한 특징, 서식 환경, 섭취 관련 내용까지 이야기해 봤는데요. 내용 참고하셔서 적용해 보시고 맛있는 청국장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유익한 내용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